저 개가 쫓아오고 있어요, 나를. 세파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세파이들이 산숨 같은데 이게 좀 인적이 없는 산에서 어떻게 개를 풀러가지고 공격을 해요. 몇 번 당했어. 어떻게 했냐고요? 싸워서 이겼냐고. 아, 도망을 갔죠. 자, 개를 만났을 때 도망가도 괜찮대. 저 싸움 못해요. 어떻게냐? 개들이 저기 덤빌 수 없는 약간 높은 지형에서 어떻게 해요? 가방 같은 걸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올라오게. 자, 봐봐. 이게 세파게야. 아. 아, 지금 얘네들 훈련시키네. 자, 얘 자, 볼게요. 자, 멀리서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저작권 또 저희 침해했다고 저를 물어네. 할렐로 들어가네, 이 자식. 이게 산에 있는 절개들 다 묶어 키우는데, 이런 데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절개가 아니라 세파게야. 세파 애들이 어떻게, 개를 갖다가 방사시켜 놓고 공격을 가끔 가다 시켜, 나를. 제가 괜히 목숨 걸고 컨텐츠 찍는다는 게 괜한 소리 안 해요. 진짜 목숨 걸고 찍어야죠. 개들의 습격이 한 번씩 와요. 가끔 가다 한 번씩 와. 자주는 아니지만. 이 자식 도망갔네. 좀 컨텐츠 좀 찢어가라 했는데. 자, 아까 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얘가 영악해. 지금 이게 조종을 당하고 있어. 세파한테 의식을 저 걔가. 이 자식 좀 나와라. 내가 컨텐츠를 찍어야 할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자, 일명 저런 애들을 뭐냐, 닌자개라고 해요. 자, 닌자들이 많이 써요. 초능력을 쓰는 닌자들이 있어요. 그럼 개 같은 우리가 듣기 싫은가 보다. 아까 그저 듣기 싫은가 보네.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닌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닌자 드라마나 닌자 게임 같은 거 보면 닌자 옆을 돌아가면서 닌자가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개들 있죠. 일명 닌자 개예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게 초능력으로 이게 의식을 움직이기도 해요. 닌자 개들은 닌자들이. 여기가 닌자 마을 맞긴 맞네.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닳았네요. 중간에 끊어지면 배터리가 닳은겨. 아, 저 자식 안 오네, 닌자게. 자, 닌자들이 많이 쓰는 게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닌자들이 많이 쓰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동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초능력자들이. 아, 이거 흔한 거야. 이게 닌자 애들이 많이 써. 첩보한 애들도. 그럼 어떻게 되냐? 도수를 익혀. 얘네도 수행을 해. 그 도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 자식. 아, 저 닌자게 좀 찍으려겠는데, 컨텐츠 좀 찍는데 도움 좀 주면 안 되겠니? 닌자게 뭐예요? 닌자들이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저기 동물을. 그 동물의 의식을 조종해가지고 동물로 해서 어떻게 첩보 같은 걸 해요. 자, 닌자들이 많이 쓰는 게 부엉이를 많이 써요. 자, 부엉이하고 의식을 해가지고 부엉이의 텔레파시 통해서 부엉이의 눈으로 어떻게 자기가 직접 봐요. 그 영화로.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부엉이가 웅웅 가가지고 부엉이가. 자, 왜 그러냐면 부엉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닌자들이. 이유는 간단해요. 자, 야밤에 뭔가 정보를 캐야 돼. 그러면 야밤에 어떻게 잘 눈이 잘 띄는 정보자들을 갖다가 이게 능력자들을 갖다가 이거 써야 돼요. 그럼 동물도 똑같아. 밤눈이 좋은 저기 동물들 써요. 자, 밤에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데 아마 여기서 그런 걸 했나 봐. 왜냐면 조선의 첩보 부대도 그거 있죠. 여기도 그런 능력자가 있었어요. 왕실 밑에. 진짜요? 진짜 있어요. 그거를 수행을 시켜요. 실질적으로. 저기 첩보원들이 수행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동물이 어떤 데냐면 부엉이에요. 부엉이가 뭘 해요? 부엉이가 밤에 눈에 제일 아파, 잘 보이죠? 그럼 부엉이하고 이거 같이 이게 의식을 나눠요, 이게. 그럼 나중에 부엉이를 의식을 조종해서 마치 드론처럼 이렇게 부엉이를 움직여. 그래가지고 부엉이가 저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엉이에 가가 다 보고 들어요. 자, 부엉이도 귀가 있으니까 밤귀가 좋죠. 자, 밤에 저기 사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밤눈이 좋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다른 새들을 갖다가 의식으로 하게 되면 낮에밖에 못 봐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그 독수리과 동물이나
맥과 동물들. 옛날 몽골 중에서도 제 징기스칸이잖아. 몽골 중에서도 샤먼 중에 사람들이 잘 보는데 샤먼 중에 이게 매 같은 애들하고 이게 딱 이게 링크가 돼가지고 매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럼 드론은 똑같아. 드론으로 이렇게 하늘에 딱 펼치면 드론이 이렇게 촬영하면 우리가 다 그걸 볼 수가 있잖아. 화면으로. 똑같아. 그걸 갖다가 초능력으로 어떻게 쓰냐. 자, 매나 독수, 맥과 동물이에요. 보통. 맥과 동물을 갖다가 하늘에 날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매들이 하늘에 날아서 뭐 높은 데에서 낮은 데를 다 어떻게 훤히 보고 있겠죠. 자, 그걸 갖다 능력자들이 봐요. 그 닌자들이 그걸 많이 써서. 오늘 닌자 마을에 왔으니까 닌자 얘기를 좀 해야 하나? 아, 그래요. 나중에 해달라고? 아, 그래야? 자, 이게 낮에는 멀리까지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게 지금 매 같은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매하고 어떻게 이게 링크 같아요. 무슨 저기 영화 아바타예요? 아바타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하고 그 저기 링크가 되는 동물하고 어떻게 그 동물이 보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 느끼기 같이 느끼고 똑같아요. 텔레 쉽게 말하면 저기 아바타는 어떻게 유선으로 연결되잖아. 뒤에 뭘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연결되고 자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기 누가 서 있나? 인간은 뭐예요? 와이파이를 써요. 자 아바타에 나오는 그 종족들 걔들 있잖아. 걔네도 유선으로 연결되잖아. 유선으로 연결되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좀 더 지능이 이게 더 진화된 동물이야.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걔네들 호모 사피엔스인가? 걔네들 호모 사피엔스인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재밌죠? 여기 또 내려왔네. 그러면 얘네들이 마치 드론 현대로 따지면 드론을 띄어가지고 적의 진영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저기 뭐냐 간파가 되잖아. 이게 저기 촬영을 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드론처럼 매를 띄어 높은 데서 그럼 매에서 어떻게 해요? 매의 눈으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자가 매의 눈을 똑같이 봐요. 그럼 적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그게 다 보여요. 얘네 조선 첩보부대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닌자 마을에 왔으니까 닌자 마을에 이게 멀리까지 이렇게 군 진영 같은 거 볼 때는 매의 눈으로 보는 능력자들이 있어. 걔네들이 많이 그걸 하고 밤에 이렇게 저기 보통 첩보원 애들은 밤에 이게 야습을 하거나 이제 밤에 보통 이게 정보 이렇게 밀실에서 정보하는 걸 이렇게 들어야 하잖아. 사람이 못 가는 데를 어떻게 해요? 부엉이나 박쥐가 가요. 박쥐도 쓰는데 박쥐는 이게 조절하기 힘들어. 얘네들은 좀 약간 그냥 어중떠둥해. 지 마음대로야, 박쥐 애들은. 근데 부엉이 애들은 의식 수준도 높고 이게 링크가 잘 되고 말을 잘 들어. 부엉이 애들이. 그래서 부엉이를 갖다가 어떻게 닌자 동물로 많이 써요. 그럼 부엉이들이 뭐 싸우는 용도가 아니라 부엉이들이 이런데 이게 밤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서 정보를 캐하는데 사람이 못 가. 그럼 부엉이에 가서 어떻게 보고 들어요. 자, 부엉이는 야행 동물이기 때문에 잘 보이죠? 너무 당연하죠? 야행성이니까 그래. 오늘 저기 닌자 마을 와가지고 닌자들 껍데기 다 뺏기네 지금 내가. 아이고 이거 무슨 맛이야. 그래요. 이렇게 닌자 동물 중에 개를 많이 써요. 왜 개가 인간하고 친화적이고 저기 고양이도 쓰나요? 고양이도 쓰게 하는데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닌자들 중에서 고양이 쓰는 애들은 굉장히 고수예요. 자, 개 쓰는 거는 하수예요. 개는 쉽게 이게 링크가 돼요. 근데 고양이는 링크가 돼도 고양이는 지 마음대로야. 고양이가 좀 그렇죠. 개는 충성스럽게 주인의 말을 잘 들었는데 고양이는 말을 잘 안 듣죠. 똑같아. 그러면 이게 링크가 되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그래요. 많이 쓰는 게 고양이는 많이 무서워. 개를 많이 써요. 공격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야습을 할 때는 이게 낮에는 매를 많이 써요. 매를 해가지고 멀리까지 딱 볼 수가 있으니까 매 눈으로 봐. 매를 많이 써 얘네들 닌자 애들이.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부엉이를 많이 써요. 박쥐도 쓰긴 한데 박쥐가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근데 부엉이는 어떻게 말을 잘 들어요. 먹이 잘 주고 하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이게 쉽게 친화가 잘 돼. 그래서 이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 부엉이가 밤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동물로 이게 불교 쪽에서 항제를 하는 이유라고. 불교 쪽에도 그런 능력자들이 많아요, 스님들 중에. 이제 그 능력을 왜 밝히지 않을 뿐이지. 보통 첩보는 인간들이 이게 친화적으로 첩보 그 동물로 많이 쓰는 게 예부터 초능력자들이 이게 많이 써요. 그냥 초능력자라고 할게요.
도술이라고 하면 좀 떨어지잖아. 초능력자라고 해야 뭔가 좀 있어 보이지. 하이테크하고. 이게 동물을 다루는 그 초능력자 첩보원들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개. 두 번째가 부엉이, 세 번째가 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막 부엉이가 따라다니면 그거 좀 의심할 만해야 돼. 부엉이가 나를 갖다가 미행한다? 뭐 의심해야 돼. 비둘기도 있던데 비둘기도 가끔 써요. 근데 비둘기가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최고 짱이 뭐냐면 첩보에서 저기 그 새를 제일 다루는 게 저기 짝 뭐냐면 부엉이에요. 네, 부엉이가 밤에 가가지고 다 보고 들어 얘네들. 그 잘 숨어 얘네들이 들키지도 않고. 근데 박쥐 얘들은 어떻게 헐레벌떡 지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냐고 예전에 다 해봤어. 예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 최고 이제 저 육상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는 개가 짱이야. 공격할 때 딱 막 수색을 하고 개 눈으로 딱 봐요. 개는 막 산 같은데 막 이게 다 쑤시고 다니까. 근데 고양이 같은 개는 잘 안 써요. 왜?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 고양이라는 동물이 지 멋대로야 얘는. 그래서 고양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산대 저기 첩보 이게 용으로 산대 동물을 많이 써. 산대 초능력자가 있어. 첫 번째가 개, 두 번째가 부엉이, 세 번째가 매. 이렇게 많이 써요. 가끔 가다 보면 제 주위에 이거 저기 좀 픽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요즘은 비둘기를 많이 써요. 왜? 비둘기는 도심지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많이 써요. 예전에 비둘기를 안 쓰고 부엉이를 많이 써요. 자, 도심지에 갑자기 부엉이가 무엉 오고 있으면 저거 뭐지? 하고 한눈에 다 좀 이게 다 간파된 적.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저기 새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비둘기를 많이 써. 그래. 차라리 여기서 마치자. 갈증나네. 아이고 애매 뒤질랑 애매네. 얘를 끊고 할까? 내가 어떻게 끊어? 야, 너 어떻게 끊더라? 얘를 끊고.